교동면 삼선리에 대지 94평, 건물 1층 15평, 2층 9평입니다. 신축인데 2023년식입니다. 경량 철골조로 돼 있고요.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LPG 난방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어요. 직접 진출입 가능하고요. 동남향입니다. 대룡시장 3분, 화계정원 5분, 교동대교까지 한 7분 정도 위치에 있어요. 전원주택,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바라보는 건물이에요. 앞에 정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렇죠? 예. 요 2차선입니다. 요 2차선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들어와서, 예. 주차가 여기 이렇게 할수 있고요. 또 옆에도 뭐 공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여기는 이땅 안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앞에 정원입니다. 예. 들어오는 입구예요. 2차선에서. 앞에 소나무도 있고, 여긴 텃밭입니다. 여기, 예, 땅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텃밭도,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즐기면서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스로 다 경계선을 다 이렇게 해놨고요. 아까 LPG 난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LPG 통이고요. 이제 그 위에 계량기가 있어서 메터만 보고,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배수구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다 데크돼 있어요. 준공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다 이것저것 다 해놨습니다. 예. 이 앞에 상수도 계량기, 수전, 이렇게 다 준비돼 있죠. 이 앞에도 뭐, 나무 같은 거더 심어도 되고, 뭐, 이렇게 밭도 이렇게 좀더 추가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94평가 좀 넓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확 받아요. 옆에 이제 2차선 도로가 있다 보니까 공간 같은 게좀더 여유가 좀 있겠죠. 네.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신축이니까 뭐 연후 주택들과 뭐 그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그죠? 예, 햇살이 잘 두르고 있고요. 천정도 비교적 예, 높습니다. 예, 여기 화장실이고요. 1층에는 방 하나, 화장실 한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실이 비교적 넓어요. 네, 면적에 비하면. 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여기 뭐, TV 놓는 자리고요.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싱크대 있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전반적으로는 스탠다드예요. 구성 자체가. 예, 네, 다용도실이고요. 이렇게 세탁기 놓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 1층엔 방한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방한 개, 거실,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2층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네, 2층도 조금 아쉬운 거는 화장실 따로 없어요. 거실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2층에도 거실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좀 이런 공간이 이렇게 그죠? 창문도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방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2층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교동면 삼선리는 대룡시장까지 한 3분 정도만 갈수 있는 거리고, 교동대교까지도 한 7분 정도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